못 보던 사람인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서 왔어? 아, 소문 듣고 왔어. 뭐라고? 아내 노래도 소문 듣고 왔어. 아니 무슨 일입니까요? 그리고 올 사람이 아닌데 통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아내 노래도 소문 듣고 왔어. 아 이제 아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들어보내 주십시오. 들어가 보세요. 아내도 내가 소문 이 곧불로 가래가 끓기 시작했을 때는 도라지를 다려 그물을 하루 세 번 끼는 뒤에 달을 먹는 게 좋소. 아, 예. 아, 그리고 이 아이가 어지럽고 자꾸 토기를 느끼는 것은 이 더위를 먹었기 때문이요. 아, 예. 집에 가서 콩즙을 쥐어 밤이슬을 마친 다음 하루 세 번 먹이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갈근을 집을내어 빈속에 마시게 하시오. 아, 예. 어르신. 아유, 감사합니다. 꼭 일러주신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따라가라.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 미안하네만 밖에 병자가 며칠 안 남았나 좀 알아봐 주겠나? 예. 은호가 너도 잠시 나가 있거라. 예, 대감마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대감. 오십니다요. 대감마니. 대감. 그간 강요하셨습니까? 어이께서는 의사 편찬을 대감께서 끝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관들 모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모두 고초를 겪을 수도 있어. 그건 이미 각오한 일입니다. 예. 이건 댁에서 보내시었습니다. 어머니와 한 사람은 어찌 지내는가? 저 노마님께서 강령하십니다. 주상전하께서 친히 유도지 어의 영감을 보내시어 마님을 살펴보러 하셨습니다. 어의 영감 말이 주상전하께 오서는 대감을 유배지로 보낸 일을 애통해 하신답니다. 대소신료의 반대로 대감을 유배 보내셨지만 주상전하의 심중에 대감이 있으니 머지않아 유배도 풀릴 거라 사료됩니다.